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진드기 매개 감염 질환, 야외 농작업이나 등산, 캠핑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국내에서는 주로 쯔쯔 가모시증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 발생하는데, 야외 활동 후 발열이나 피로감, 두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다는데요. 이번 주 건강365에서는 작다고 약봐선 안 될 위험한 녀석들, 진드기 매개 감염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TP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감염내과 홍정민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파티마병원 감염내과 홍정민입니다. 네. 우선 진드기를 통한 감염 질환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야외 활동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가을이 되면은 더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흔한 진드기 매개 감염 병에는 쯔쯔 가무시증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이 병은 열이 많이 나는 병으로 야외 활동력이 있는 환자분들이 주로 걸립니다. 쯔쯔 가무시증은 10월, 11월에 많이 걸리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4월에서 11월까지가 호발 시기입니다. 가을철에 빈발하는 질환들이지만 여름철에도 조심해야 하긴 합니다. 저는 사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네. 평상시에 좀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좀 무게감 있게 무겁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또 걸리기도 쉬우니까. 근데 과장님, 쯔쯔 가무시는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던 단어인데 정의를 못 이루겠어요. 네. 이거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됩니까? 쯔쯔 가무시증 원인 세균은 진드기 중에 한 종인 털 진드기의 유충이 몸속에 살 수 있습니다. 이 세균을 가진 털 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의 땅구멍이나 모공을 물면서 벌레 침 속에 있던 쯔쯔 가무시 원인균이 사람에게 침투를 합니다. 진드기가 깨물고 난 뒤에 보통 열흘에서 대부분은 3주 이내에 잠복기를 거친 후 쯔쯔 가무시증이 발병합니다. 환자분은 갑자기 고열이 나고 힘이 없다고 하면서 내원하시게 됩니다. 열이 날 때 특이한 형태의 발진이 관찰되기도 하고, 이때 의료진은 일단 환자분에게 2, 3주 이내에 야외 활동력이 있었는지 확인을 한 뒤에 검사를 진행하여서 쯔쯔 가무시증을 진단합니다. 쯔쯔 가무시의 매개 곤충인 털 진드기 유충은 연중 발견됩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댄잎 털 진드기 유충에 물리면 봄에도 쯔쯔 가무시에 걸리기는 하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 많이 서식하는 활순털 진드기는 여름철에 알을 많이 낳습니다. 여기서 부화한 유충은 가을철에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이 시기는 등산이나 추수, 성묘 등 사람들의 야외 활동 시기와도 겹치기 때문에 가을철에 쯔쯔 가무시증 환자가 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쯔쯔 가무시증 우리 국내의 발병률과 또 실태도 좀 궁금하거든요. 좀 알려주실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000명에서 만여 명 가량의 환자가 보고됩니다. 2016년도 한 해에는 11,000명으로 좀 많이 신고가 되었었고, 네. 2021년도에는 6,000명이 쯔쯔 가무시증에 보고되었는데 11명이 사망하신 그런 병입니다. 와, 생각보다 사망률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진드기에 물리게 되면 따끔할지 아플지 쑤실지 목에 물리면 우리가 가려워서 알 수 있잖아요. 주로 어디를 물리게 되는 건가요? 털 진드기의 유충은 크기가 0.1mm 정도로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털 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 때 사람들은 가려움증이나 통증을 느끼기도 어렵고 그래서 물린 당시에는 자국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은 열이 나서 병원에 찾아오시게 되면 그때 신체 특정 부위에서 가피라고 해서 진드기가 물렸던 자국을 찾아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진드기는 습한 곳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몸에 접히는 부위, 예를 들면 겨드랑이나 배꼽 등의 흔적을 잘 남깁니다. 몸에서 밖으로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위인 그 손은 진드기가 좋아하는 부위는 아닙니다. 예. 다른 데 물릴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옮기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쯔쯔 가무시증에 들어보니까 뭐 열이 나고 하니까 감기로 오인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나 쯔쯔 가무시증에 또 다른 좀 대표적인 증상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쯔쯔 가무시증에 걸리면은 발열이나 우한, 두통, 근육통, 피로감을 주로 호소하는데 기침이나 인후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는 힘이 너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일단 진드기에 물렸던
병력이기 때문에 물어봐서 지속적으로 일을 밭에서 하시는 분이시거나 연락이 2, 3주 전에 산이나 들에 다녀온 이력이 있으면 의심을 하게 되고 주로 가피라고 하는 병변을 찾아보면 쯔쯔가무시 관련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네. 사진에서 보이는 가피는 5mm에서 2cm 정도의 딱지 형태로 보이는 병변입니다. 통증이나 가려움증 전혀 동반되지 않는 병변이고 환자분들은 이런 자국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가 환자분들의 그 특정 부위에서 찾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쯔쯔가무시증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아무 곳에나 잘 앉거든요. 그러니까 잔디밭에도 그냥 돗자리 없이 앉으니까 주변 지인들이 쯔쯔가무시증 걸린다고 너 조심하라고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오늘 제대로 이게 뭔지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모든 털 진드기가 다 이 쯔쯔가무시증을 일으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털 진드기과 곤충은 51종이고 최근까지 국내에서 쯔쯔가무시 균을 매개한다고 알려진 것은 그중에 8종류입니다. 이 중에서도 쯔쯔가무시증 원인 세균을 보유한 진드기 유충만이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문 진드기에 쯔쯔가무시증 원인 세균이 없다면 감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진드기 매개 감염 질환도 어떤 개인의 면역력과 관계가 있는지 특히 또 주의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쯔쯔가무시 관련 역학조사를 해보면 감염은 고령 환자나 기저질환자에게 발생 비율이나 사망률이 높습니다. 감염증의 심각도나 사망률을 보면 환자분의 기본 몸 상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야외 활동 후에 좀 힘이 빠지고 고열이 난다면 감기인가? 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쯔쯔가무시증에 걸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기 때는 이제 약을 먹잖아요. 먹는 약이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치료를 하지 않아도 2주 정도 열이 나다가 서서히 해열되면서 항생제 없이 치료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감염 초기에 적정한 항생제를 사용하면 48시간 이내에 해열되는 경우가 많고 증상도 호전되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항생제 이외에도 해열제나 감보제 등의 약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쯔쯔가무시증과 동반해서 폐렴이나 당낭염, 뇌염 등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동반되는 합병증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일부 환자에서는 쇠약감이나 식욕부진 등이 수개월간 지속되어서 이에 따른 보조약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진드기 매개 감염 질환은 이름부터 어렵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너무 길어 SFTS 맞죠? 와 이거 하나 이름 말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때 여기서 혈소판이 나오는데 혈소판은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 혈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진드기가 혈소판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증상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라서 이름이 길고 복잡해 보입니다. 고열이랑 식욕 저하, 구역감, 근육통, 전신 위약감, 의식 저하를 보이는 환자에게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피의 성분 중 하나인 혈소판이 심하게 떨어진 특징이 관찰되었습니다. 환자 중 일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하면서 악화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병의 형태에 따라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병이 바이러스 감염병이라는 것은 이후에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참진드기라는 진드기를 매개로 한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참진드기는 쯔쯔가무시 매개 진드기보다 크기가 커서 1에서 한 3mm 정도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열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 보니까 뭐 열이 또 많이 나는 그런 질환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 병은 쯔쯔가무시처럼 가을철에 열성, 진드기 매개, 내지는 뭐 곤충 매개 질환으로 분류가 되는 열성 질환병의 일종입니다. 네. 근데 크기가 작아서 차라리 눈에 안 보이면 마음은 편할 텐데 보인다니까 조금 걱정되고 찝찝하고. 네, 글자 수를 세하려 보니까 13글자인가? 그래요, 너무 길어서 저는 그냥 이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쯔쯔가무시증처럼 가을에 많이 생기는지 궁금하고요. 국내 현황은 이건 어떤지 궁금하네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4월에서 11월까지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10월에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되는데 이 병은 주로 봄에서부터 늦가을까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자 수는 찌찌가무시증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2015년에 79명이 보고된 이후에 국내에서 매년 200명 전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모든 진드기가 다 위험한 건 아니다라고 네. 하셨지만 이 SFTS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인 것 같아요. 별명이 살인 진드기더라고요. 살인 진드기. 진짜요?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제일 위험한 거네요. 2021년도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는 172명이 보고가 되었는데 앞서 보신 쯔쯔가무시증에 비해서 환자 수는 한 2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망자 수는 그때 26명으로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2배 이상 사망률이 높았던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의 치명률은 한 18%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 병은 발병률은 낮지만 치명률이 높아서 유명한 병이 되었습니다. 이 병을 일으키는 것은 바이러스이고 눈에 보이는 진드기는 매개체입니다. 마치 말라리아 내지는 일본 내염에서 모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매개체라고 하는데 진드기 자체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작은 소피 참 진드기에서 SFTS 바이러스라는 것이 보고가 되었고 이것이 발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실제로 이 진드기에서 이 바이러스를 보유하는 비율은 낮기 때문에 진드기를 살인 진드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네. 알고 가네요.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거야? 진드기에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뭐 진드기에 물린다고 다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이 진드기가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혹시 그렇다면 몸에 진드기가 붙었으면 이걸 어떻게 제거하는 게 좋을까요? 참진드기는 동물의 피부에 단단히 붙어서 장시간 흡혈을 합니다. 한 3일 전에 물린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때 숙주는 그러니까 사람은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렸는지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흡혈 중인 상태의 진드기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무리해서 벌레를 당기면 진드기의 일부 조직이 피부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하였다면 빨리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내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드기 제거법에 따라서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끝이 가는 핀셋 또는 작은 집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구가 없으면 손가락 보호를 위해서 종이나 천으로 손을 감싼 뒤에 떼어낼 수도 있습니다. 피부 표면에 최대한 가깝게 진드기를 잡은 뒤에 핀셋으로 진드기 머리를 잡고 진드기의 몸이 눌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진드기를... 이 머리가 보일까요? 너무 작아서. 돋보기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나 어떻게 잡아요? 보통 침 바로 위가 머리니까 그 부분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진드기를 비틀면 입 부위가 떨어져 나가서 피부가 남을 수 있으니까 피부에 남을 수 있으니까 족집게를 일정한 힘으로 잡고 똑바로 잡아당겨야 합니다. 뜯어낸 진드기에 몸을 짜거나 터뜨리진 않도록 하셔야 되시고 진드기를 떼어낸 피부는 소독을 하셔야 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진드기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습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단 잡을 때 주의사항이 있네요. 터트리면 안 되고 그렇지만. 근데 저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요? SFTS라는 제가 단어를 언제 처음 접했냐면 작년 여름이었나요? 뭐 제주도에서 어떤 분이 길 가다가 이제 고양이가 예뻐서 만졌는데 SFTS에 감염돼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분은 정확하게 역학조사에서 밝혀진 건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2017년도 서울에서 연구를 통해서 길고양이들 혈액 안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관련 항체를 검출했던 보고가 있었습니다. 길고양이들도 사람처럼 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숙주라는 의미이고요. 다른 보고에서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린 고양이를 부검한 후에 수의사가 이 병에 걸린 적이 있다고 한 적은 있었지만 일반 사회에서 길고양이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를 보고한 적은 없었습니다. 길고양이에게서 사람 간의 직접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은 그 매개체 진드기 자체를 피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방금 철원 씨가 얘기한 거는 길고양이를 만진 사례고, 또 저희가 집에서 기르는 왜 반려동물이랑 같이 산책을 가거나 밖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려동물이 진드기 이게 감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럴 수가 있고, 또 이 그럼 감염이 된 반려동물에게서 또 주인인 저희가 옮을 수도 있는 건가요?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죠. 그렇죠? 왜 이렇게 어렵게 네. 설명하죠? 야생동물로 간 바이러스가 다시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느냐, 그 질문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이걸 묻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네. 길고양이처럼 걔도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한테 물리면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개로 검사한 결과에서도 이 사실은 확인되었고 네. 중국이나 일본 등의 보고에서도 개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소나 양에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감염을 혈액으로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흔한 것은 가축으로 기르는 것보다는 방목하고 있는 양에게서 네. 더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병에 걸린 동물의 타액 등을 통해서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있지만 네. 직접 전파를 보고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그 개들이 자기 털에 네. 가지고 온 진드기 네. 거기서 사람에게서 사람의 그 매개체가 돼서 진드기 감염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동물 밖을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반려동물이 있다면 반려동물한테 진드기 기피제를 좀 네. 뿌려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쯔쯔 감호 시즌과 마찬가지로 SFTS도 물린다고 다 걸리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물렸을 때 증상이나 잠복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진드기에 물린다는 것과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에 걸린다는 것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병관리청 연구에 따르면은 그때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에 0.5% 미만의 양성률을 보인다는 것이 진드기 채집 검사에서 확인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지만 물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진드기에 물린 뒤에 5일에서 14일 이내에 고열과 함께 고통,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만약인데 제가 SFTS 감염이 됐어요. 어머. 그러면 예은 씨가 제 옆에 있다가 네.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궁금해요. SFTS 바이러스는 주로 진드기 매개로 해서 전파되긴 하지만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 노출된 일부 의료진하고 밀접 접촉자한테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이 발병한 사례가 보고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니고요. 병원에서 환자와 직접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진들은 접촉할 때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발병률은 뭐 그렇게 높진 않지만 사망률이 높아서 치사율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열에 두세 명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이 참 두렵게 느껴지는데 또 한 가지 SFTS의 경우에는 치료제가 없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SFTS 바이러스 표적 치료제는 아직까지 개발된 건 없습니다. 따라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표적 치료제는 없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혈장 교환술이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 치료가 가능한 기관에서는 혈장 교환술을 하기도 합니다.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에서는 혈소판이 심하게 감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하기도 하고 해열제도 또한 중요한 약입니다. 그리고 폐렴 등의 합병증이 생겼을 때 산소 공급을 하기도 하고 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환자를 보호해야 하고 그리고 적절한 약을 투여하기 위해서 입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쯔쯔 감호 시증이나 아니면 SFTS 걸렸을 때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환자 입장에서는 걱정될 것 같아요. 혹시나 이게 또 재감염 될까 봐. 맞아요. 어떻습니까? 쯔쯔 감호 시증을 일으키는 원인균에는 여러 혈청형이 존재합니다. 혈청형이라고 하면은 혈액형 정도의 다양성을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쯔쯔 감호 시증에서 회복된 환자는 동일한 혈청형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면역력을 갖게 되지만 다른 혈청형에 노출되면은 재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혈소판 감소증후군 또한 재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에 걸린 적이 있던 분들이라도 진드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사실 진드기에 물릴 만한 환경에 처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또 사람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보통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야산 지역의 발목 높이의 초지 또는 관목에서 진드기가 노출되기 쉽습니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그리고 목이 긴 양말을 구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양말 안에 바짓단을 넣기도 하고 발을 완전히 덮는 신발을 신어서 옷 안으로 진드기가 들어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잘 털고 집에 들어가시거나 옷을 갈아입는 것이 좋겠고 샤워를 해서 진드기가 몸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근데 상상을 해보니까 바지 위로 양말을 올리고 전혀 통풍이 안 되게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조금 재미있는 모습이 될 것도 같아요. 풀밭 근처에 아예 가지 않거나 야외 활동을 많이 자제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도시 공원에 잔디밭, 풀밭 있잖아요. 여기에 네. 그냥 앉으면 안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야외 활동 자체를 안 하는 것을 권유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진드기는 초지나 관목 등에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그 부위를 조심을 하셔야 되시고 돗자리를 사용한다든지 하면은 숯불에 직접 몸이 닿지 않으니까 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진드기 기피제 안 그래도 제가 아이가 있으니까 사러 갔는데 종류가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성분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한간에는 또 어떤 성분이 있는지 모르니까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더 고르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힘들고. 네.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아요? 요즘 흔하게 사용되는 것들 중에는 70년 이상 안전하게 사용되었던 약재도 있습니다. 이 약재는 생후 2개월 된 사람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고 임산부에게도 권장할 정도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약재는 노출된 피부나 의복에 발라서 진드기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약재이고요. 진드기 기피제는 상처나 습진 부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눈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몸에 바른 뒤에는 손을 잘 씻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피제는 중간중간에 덧바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자외선 차단제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먼저 바른 뒤에 기피제를 바릅니다. 또 다른 형태의 기피제로는 인체에 독성이 낮은 동물 신경계 곤충 합성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직접 바르진 않고 의류에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진드기 매개 감염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진드기에 물린 뒤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쯔쯔가무시를 일으키는 진드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 의료진들은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을 걱정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을 때에는 혈액검사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검사를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진드기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은 편임을 설명드리고 2주가량 경과를 살피다가 발열이나 복통 등이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빨리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감염 초기에 약제를 투여하면은 발열 기간이 짧아지고 환자분들이 고생하는 기간이 단축되니까 쯔쯔가무시 진드기에 걸린 줄도 쯔쯔가무시 진드기에 물린 줄도 모르고 열병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을철에 이유 없이 열이 나고 기운이 없으면 병원에 빨리 내원하시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드기 매개 질환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으면 거의 감염되진 않습니다. 가장 강조드릴 점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방법을 잘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진드기 기피제를 잘 사용하시고 진드기가 많은 관목을 피하고 풀밭에 앉지 않으며 들이나 산에서는 긴 팔, 긴 바지를 입어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건강한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가을철 야외 활동 많아질 텐데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해서 건강하게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정민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